안녕하세요.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제73장. 오늘의 주제는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연습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7번 아이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웨지샷, 드라이버샷을 1시간 동안 같은 클럽으로 계속 연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렇게 연습하셨을 때 스윙을 다듬고 하기에 좋겠지만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한 클럽으로 같은 샷만 반복했을 때 오히려 필드에서 감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빗시즌에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서 필드감까지 얻을 수 있는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클럽을 3개를 준비했는데요. 웨지와 7번 드라이버, 이렇게 짧고 긴 클럽, 그리고 7번 아이언 미들 클럽이죠. 이 클럽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한 샷을 계속 주구장창 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클럽을 자주 바꿔서 치면 필드에서 이 클럽, 저 클럽 한 번만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좀 더 적응을 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들었는데요.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연습장에서 공만 너무 치다 보면 연습스윙은 한 번도 없이 계속 공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습스윙을 충분히 해줍니다. 처음 연습장 와서 저는 드라이버를 잡은 거예요. 드라이버로 스윙도 아주 천천히, 평소에 스윙하던 것에 거의 반 정도만 친다고 생각하셔서 몸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 좋습니다. 연습스윙을 충분히 하셨다면 실제 스윙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50%만 친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시작해주세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먼저 잡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클럽이 좀 길고 가벼운 클럽일수록 몸 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충분히 몸을 푸셨다면 자, 한 10개 정도 치시고 클럽을 바꿔줄게요. 다음은 웨지샷인데요. 풀스윙으로 부드럽게 몸을 또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몸을 충분히 푸셨다면 필드에서 치는 것처럼 클럽을 한 번 한 번 바꿔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장에서 좌측에 우측에 망도 있고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페어웨이로 가정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인도어 골프장이나 실내 연습장에서 내가 실제 필드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330m 파4라고 가정하고 페어웨이 중앙에서 우측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좌측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좌측으로 가야 페어웨이라고 했어요. 네, 215m의 거리가 나가서 115m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115m 9번 아이언 샷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한 2.5m 정도가 남았는데요. 2.5m에서 퍼팅을 하셔도 되고 다음 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필드처럼 한 샷에 한 번 이렇게 공을 쳐보시면 연습 스윙할 여유도 생기고 방향도 보고 좀 시호흡하면서 마구마구 공을 치지 않고 편안하게 좀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골프장이나 또 가야 할 골프장이 있죠. 만약 부킹이 잡혔다면 야드지북을 한번 찾아보시고 인터넷에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실제 필드에 왔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고 실내 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혼자 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스크린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아름다운 CC를 좋아해서 SG 골프에서 아름다운 CC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혼자서 연습하시면서 스크린을 혼자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크린을 혼자 쳐보시면 여유도 있고 또 필드를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와, 오늘 스코어 기대되네요. 그 다음은 6번 아이언으로 137m를 한번 쳐볼게요. 와, 멋진데요? 자, 퍼팅으로 마무리해볼게요. 네, 제가 시범적으로 SG 골프 스크린을 혼자 한번 쳐봤는데요. 한 홀을 쳐보면서 연습 스윙도 하고 또 다른 클럽으로 한샷 바꿔가면서 치면서 좀 더 내 스윙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필드에서 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덜 수도 있습니다. 매샷 한 클럽으로 한 번밖에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드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연습장에서도 한 번에 한 샷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하는 방법, 매번 클럽을 바꿔가면서 또 적응하는 방법, 이렇게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외과, 다음 시간은 방향성은 클럽 패스와 헤드면이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아름 프로였습니다.